여기 논에 나왔습니다. 여기 우리 집 밑에 그 서당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저가 다 쓰고 남은 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요.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. 가져가도 된다. 지금 시간 5시 반. 지금 오늘은 여기 어제 벼 쪽에 지금 멧돼지가 와서 지금 다 엎어놨잖아요. 요건 이제 요쪽에다가 제가 벼까지 이렇게 엎어놨네. 자기들 아지터가 돼갖고 내 이 벼를 여기다가 지금 얻어왔거든요. 근데 얘들이 뭉개버렸네, 벼를. 여기다 심어가지고 심어놓으면은 저거들 보금자리인 줄 알고 놀라는가. 이제 어디 주워가지고 비 오기 전에 이게 못 파늘려 여유롭게 하다가 남으면은 버려요, 그냥. 그래서 버리는 게 안타까워갖고 제가 이제 요거를 주워와가지고 요 주변을요, 요 주변을 이제 다 이렇게 싹 이제 좀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이걸 좀 심고요. 이 고랑이 조그만 고랑이거든요. 심고 근데 심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 뭐야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일단은 블루베리부터 좀 따먹고 좀 따먹고 힘 좀 내서 아침에 내가 조금 오늘 부지런을 떨었더니 멧돼지가 까치가 좀 있다가 까드르륵 하면서 도망가더라고.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지가 못 먹으면 내가 먹고 내가 또 못 따면은 새가 따고 뭐 그러는 거예요. 뭐 주인이 없어요. 주인이 우리 집에는 먼저 따먹는 사람 주인이야. 그래도 며칠 이제 따가지고 이제 뭐 좀 놔두면은 또 숙성이 되니까요. 조금 드리고도 따놓으면 숙성이 돼요.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새한테 이제 그만 뺏기겠다는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. 뭐 조금 이제는 완전하게 새카매지면은 시간이 조금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세요. 여기 커요. 생각보다. 여기 다 팔았네. 멧돼지들이 와가지고. 아니, 비 속에 왜 와가지고, 그래, 난리를 치고, 그래, 남의 집에 와가지고, 그런데. 응? 세상, 이거 있잖아, 이거 벼.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에? 네, 그래가지고, 이제, 아깝잖아요. 이게 많이 주문을 해갖고 보면은, 보통 한 집에 한 네다섯 판이 남아. 이번에 이런 꼬랑이에는 이제 풀이 예초기가 안 되잖아요. 낫을 갖고 왔는데 낫이 좀 안 들어. 그래서 낫을 일단 좀 갈고, 좀 갈고. 이게 낫대에다가 이렇게 척척 갈면 좋은데 뭐 다니다 보면 그렇게 뭐 지킬 수 있습니까? 그냥 가는 거지. 잘 듭니다. 이렇게 해도 만만치 않아요. 드는 게. 이제 갈죠. 꼬랑이에다 물을 좀 축이가면서 하면 더 잘 갈려. 이래갖고 이제 한번 비봐야지. 어따 잘 든다. 보자, 내가 비볼게요. 칼을 얼마나 잘 갈았는가? 척 끼지지 않아. 이 정도면 뭐 막 괜찮죠? 괜찮은 거예요. 이 정도면 이래가지고 그때는 소콜이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게 다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까치가 여기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. 야, 물러 끄라. 내가 좀 물런다 이랬다 쫓아보내고 그 제가 땄습니다. 잘했죠? 좀 먹어야 살죠? 좀 숙성시키면 더 맛있는데. 따놓고 조금 지나면 숙성되거든요. 숙성해서 먹어야겠다. 좀 사람들이 노가다 작업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아침마다 막 그게 무슨 멋이라 멋. 새 거 쫙 꺼내갖고 딱 새로 껴. 근데 보면 어제 끼던 거 멀쩡해.
그다 버린단 말이야, 그거를. 버려요, 그냥 쑥쑥 버려버려. 그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쓰면은 다 찢어져서 못쓸 때까지 쓰거든요. 그 요거는 좀 찢어졌는데, 이거 마지막, 이거 찢어졌잖아요. 그래도 이거 마지막 내가 오늘 벼 심는데 한 번만 더 쓰고, 그래갖고 이거는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뭐, 이게 바닥만 좀, 그, 뭐야, 저기 깨끗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손만 보, 앞바닥만 보호하면 되죠. 야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면 짝짝이가 또 짝이 안 맞아. 보면 많이 쓰는 쪽은 막 방구가 뽕 나거든. 그래가지고 보면은 장갑이 막 짝짝이. 아니, 뭐, 무슨, 뭐, 이거, 이거, 손에 쓰는 거하고, 저기, 일 잘하는 거하고, 뭔 관계가 있대요? 그,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. 아, 어쨌든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오늘 일하려고 준비해온 것은, 낫하고 곡괭이하고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. 이것으로써 제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는 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출발! 어제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꼬랑이 물이 좀 제법 많아. 오늘 딱 하기가 좋은 날이다. 이쪽으로 나왔나? 이거들이 내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줄게, 오늘. 내가, 자리라는 게 어떤 건가를 내가 딱 띄워줄게. 지금 이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고요. 제가 말입니다. 제가 일하고 나서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 상태를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. 요거. 아니, 보세요. 이래 아주 멧돼지가 내가 놔둔 거를 이래 빠사놨고,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. 여기 다, 뭐, 복숭아 나무나 부숴놓고, 자빠뜨리고. 그래갖고 돼요? 여기 다 자빠뜨렸잖아. 이렇게 복숭아 나무. 이 꼬랑에다가 내가 벼를 심겠다는 뜻입니다. 저까지 벼를 심을 겁니다. 나쁜 새끼들 말이라. 어데, 막, 주인이 왔는데, 해서 일할 때는 이렇게 물이 막 차도 되는 이런 거를 좀 입습니다. 이거, 이런 거는 누가 버린 거 주워 왔습니다. 물을 좀, 꼬랑을 막아가지고, 좀, 물을 좀 댈끼라. 내가 약을 안 치고 말이야, 어? 풀을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청정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근데 너무 좀, 너무 막, 응? 마음을 주고들도 알아야지. 주인이 왜 그러는지 이런 거를. 왜 모르냐고요. 그렇게. 네? 건방지게. 가지고 조금 더 논을 만들 거예요. 이제는 식량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, 분명히. 식량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거는 전원쪽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작은 그 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.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이 했던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방식이죠. 전혀 기계도 쓸줄 모르고 오로지 꽃갱이 하나 하고 그걸로서 이제 농사 짓는 방식이죠. 여기는 좀 두둑을 만들어야 돼. 두둑을 만들어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. 뭐 하나를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. 그걸
돈으로 계산하고 하면은 하나도 못하는 거고. 자, 어쨌든 여기까지를 했는데 여기는 내가 두둑을 만들 거야. 두둑을 딱 만들어야지. 이게 이제 두둑이 좀 야무지게 해야 비에도 까딱 없어요. 여기까지 두둑으로 하고. 두둑 보이시죠? 하고 이제 여기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벼를 심는 자리니까 여기는 좀 풀을 좀 제거를 시켜야죠. 풀을 제거시키면 물이 좀 많아지겠죠. 살랑살랑. 이렇게 물이 좀 적적하게 비가 오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멧돼지 새끼도 한 번만 더 와봐라. 마 내가 막 이번에는 아주 혼내게 줄게. 어디 자기들이 말이야 그거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먹는 간식 그 뭐야 복숭아 나무를 갖다가 두 개를 다 가지를 다 잘라버려. 금방 짓는 것 같으니까 좀 많이 건방져도 많이 건방진 놈이야. 이거 뭐, 저, 해갖고, 이제 여기를요. 해갖고요. 이제 저는 여기 바로 완성을 하면서 갈 겁니다. 됐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밀로 더 올도록 좀 물을 좀 땡겨볼까? 어? 물기를 좀 더 땡겨볼까? 이 논에서 하는 장아가 있어요. 논장아가. 근데 지금 이거는 밭대기에다 지금 내가 논을 만드는 중이라. 근데 이 밭대기에 이 꼬랑이 있으니까 그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여기를 이번에 여름에는 물도 좀 대주고 물이 안 끊어져요. 여기는 이만해갖고는 이래갖고 이제 또 손 봐주고 이러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제 심어볼게요. 여기까지 했는데요. 그 장갑이 수명도 다 됐고요. 이제 예민한 작업을 할 때는 그 뭐지 맨손이 좋아. 맨손이 이렇게 저거들 간격을 좀 줘야 돼요. 간격을 이렇게
60분, 이 정도면 되겠네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만 하면. 야야야야. 야, 이리 오너라, 이리 오너라, 이. 이리 오너라, 이. 아. 내가 너희들 주인이 이러가지고 너희들 말라 죽을 뻔했어. 너희 주인 잘만한 줄 알아. 내가 스님이 너희 버려져 있는 거 바짝 말라 죽을라 하는 거 내가 데리고 왔잖아.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생명을 살려. 너희가 말이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명체를 해갖고 씨앗을 잘 염으로 주면 말이야. 어? 얼마나 사람들이 어? 기쁘게 어? 뭐 양식으로 삼을 거야. 응? 가뜩이나 지금 각박한 세상에 힘들어 죽겠는데. 그럼 만약에 식량이라도 자꾸 없어가지고 비싸져봐. 그럼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빡빡하고. 그렇잖아? 너희들이 잘 살고라. 그 스님이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서 너를 심고 있잖아. 에? 사랑과 정성으로서. 딱 이렇게 잘 자라고라. 잘 자라고나. 힘들지 힘들어하지 말고. 딱 하고라. 식량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야 돼. 식량이 줄어들면 안 되고, 응? 너희들이 말이라, 여기서 이렇게 생명을 딱 밀고거라. 이렇게 내가 심어주고 있잖아, 너한테. 아이고, 세상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?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면 되는 거요.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하고 싶어서. 어쨌든, 이거를 이제 말이라, 여기도 꽂아주고, 딱 적당하게, 너무 많이 주면은, 죽어야 돼. 그러면 애들이. 우리 적당하게 줘야 돼. 적당하게. 기계로 딱딱 떠가지고 키우잖아. 응? 기계로 딱딱 떠서 누구들을. 근데 나는 이제 기계로 딱딱 뜨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내 손으로 딱딱 떠서 키우지. 응? 우리 가족구들은 이제 그 뭐야 성주가 농사 짓는 거 사드세요. 승주도 도와줄 겸, 네? 승주도 도와줄 겸, 어? 흙탕물이네? 먹고 가. 나 도와주러 올래? 먹고 가. 뻑꾹. 나 도와주러 올래? 사랑과 정성으로 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. 옛날에 뭐 지금 기계화 된다고 해서 농부의 정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. 농부들은 끝도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막 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살피고 막 계속 그래야 돼요. 그래야 다 무탈하게 그렇게 농사가 되고 일반 소비자한테까지 간답니다. 쉬운 게 아니에요. 네? 하는 게. 다 마찬가지야. 어디 어느 분야에 가서 해도 다 쉬운 게 아니지. 뭐. 그렇잖아요. 저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줄 세우고 그러진 않아요. 자유롭게. 제가 줄 서는 걸 원래 또 제가 또 줄 서는 걸 싫어하거든요. 머리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. 기계로 치는데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고만. 자빠지냐, 쓸데없이. 그래가지고, 손으로 이제 쳐야지, 손으로 막, 치는 거죠. 너무 이제 여기는 물이 막 살랑살랑 많이 들어왔네. 어떻게 그 사이에 많이 들어왔지, 물이? 사람과 정성으로, 풀도 좀 뽑아주고, 이제. 여기서. 하려면은 뭐 기계로 논을 친다 그래 쳐 기계로 막 이렇게 해갖고 흔들어 주거든. 근데 그거를 이제 흔들어 주는 기계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이제 사람의 손을 빌려서 흔들어야 되거든. 그래서 이래 갖고 이 이걸로 쳐줘요. 이걸로 이래 갖고. 찌꺼기는 걸러내고,
우리 저는 누가 그러대요? 무인도에다 데려다 놓으면 무인도에서 부자 돼서 나올 거라고. 맞아요. 저는 어디서 가서 무인도에다 떨궈 놓고 먹을 거 없으면 바로 고기 잡아 먹습니다. 저는 바로 고기 잡아서 그거 뭐 승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?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. 물고기 잡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이것저것 먹을 거 채소 같은 거 이제 갖고 가면서 이제 또 이제 불을 이루겠죠 나름대로. 자기가 거기 자선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그 부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뭐 일부러 막 내가 뭐 부자가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.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일부러 쫓아갈 건 없다는 거지. 자연이 허락해 주는 것이 돼야 되지. 자연이 허락해 주는 것.